2023년 개묘년. 네. 개묘년. 욕 같아요. 아무도 해봐. 욕 같아요. 소띠. 네. 띠별인데 나이별로 좀 해주세요. 네. 27세 정축생이에요. 이 분들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렇게 계셔야 될 것 같아. 그러면 기인이 올 때 내가 그 기인을 잘 알아보고 이 사람이랑 같이 무언가를 하셨을 때 약간 시너지 효과를 내실 수 있으시면서 좋게 잘 갈 수 있겠으나 약간 가면 갈수록 조금 근심 걱정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끝자락에는 또 풀릴 일이 있다. 하지만 너무 잘 풀린다라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래요. 네. 39살의 을축생. 허세가 너무 커. 왜? 이분들은 올해는 자존감도 높아지는 시기고 자존심이라든가 내가 뭔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렇게 어깨가 좀 상승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욕심을 좀 부리면 그 허세가 오히려 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그걸 뭐라 그러죠? 이렇게 좀 낮아지는 거. 자존감? 자존감을 너무 상승을 시킨다고 해서 자기가 그거를 자만에 빠지지 마시라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고요. 51세 개축생.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근심이 있을 수 있는 해예요. 좋은 게 있다면 또 한쪽으로는 나쁜 게 있는 양방의 그런 기운을 다 가지고 있는 해이기 때문에 우는 분도 있고 또 안 울고 웃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야. 그러니까 좀 고루고루 뭔가 편안하면서도 조금 근심이 있을 수 있는 해다. 자꾸 뭔가 두 가지가 다 들어오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너무 근심에 빠지지 않게만 가시면 되실 것 같고 63세 신축생. 제가 갑자기 나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근심이 이제 덜어지고 내 주변이 점점점 편해지는 시기래요. 작년에는 그냥 구설이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끌어서 내가 안 써도 되는 신경을 쓰이면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자중이 되고 안정이 되시면서 내 주변이 편해지면서 내가 같이 편해진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내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남들 신경 쓰지 말고 남 일에 뭔가에 말을 끼지 않으시면 구설과 시비가 또 끼지를 않으실 거니까 그것만 조심히 잘 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. 75세 기축생. 너무 외롭대. 그냥 외롭다. 또 외롭다. 외로운 거에 있어서 정차다 산발리를 오히려 하시게 되시면 내가 안 뜯겨도 되는 돈을 뜯기고 내가 안 아파도 될 건강의 수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외롭다고 이성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사람을 두루두루 만나기보다는 지금 그냥 내 주변의 동성애 친구라든가 혹은 내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그냥 좀 이렇게 치중을 두시고 잘 가시면 오히려 내 금전의 기운도 잘 지키실 수 있고 건강의 기운도 잘 지키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이성 만나지 마시래요. 네.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